미오야, 미오얌. 우리는 왜 입양을 안 당하는 걸까? 그것만이지. 나도 몰라. 알았어, 난 진작 입양당했지. 아, 어떡하지? 나도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유. 나도 내 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이렇게 귀엽고 깜찍한데 왜 입양을 안 당하는 거지? 어? 어우, 귀엽고 이쁜 아이들이네. 안녕, 얘들아. 여맨아, 여맨아. 나 조금 무서울지도. 나도 안녕하세요. 아우, 얘들아, 혹시 듣자 하니 굉장히 이쁘고 귀여운 아이들인 것 같은데, 아줌마 아들과 딸하지 않을래? 아줌마 맞아요? 미호야, 어떡해? 야, 왠지 이 상황 뭔가 겪어본 것 같지 않아? 옛날에 말이야. 어우, 그러면 전부 다 오케이 하는 걸로 하고 가자꾸네, 얘들아. 동의도 안 했는데, 미호야, 그래도 좋으신 분일지도 모르잖아. 따라가 보자. 옆에 있는 미호라는 아이구나? 아이고, 귀여워라. 얼굴 부비부비. 괜찮구나, 아줌마랑. 자, 여기가 아줌마 집이란다. 굉장히 엄청나지? 와. 잠깐! 여기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화면이 하얘지면서 저희의 머리가 땡! 하는 거 아니에요? 하여, 아줌마는 그렇게 나쁜 아줌마가 아니야. 어? 너희도 보니까 밥도 안 먹었지? 아줌마랑 같이 밥도 먹고, 잠도 자잤구나. 네. 이겸은. 땡! 안 했다! 뒤에서 안 때렸어! 진짜네? 잠깐. 아줌마, 여기가, 아니, 아줌마가 아니지, 이제 엄마라고 부를까? 엄마, 그럼 여기가 저희 집인 거예요? 그렇지. 아니, 너희들이 밥도 안 먹었다길래 여기 보면 여기 내가 이 된장국을 밥에 말아놨단다. 아이고, 타이어 아닌가? 아이, 타이어 안에 된장국이 있는 거지. 그거 먹고 잠은 여기 박스 안에서 자면 된단다. 네. 미호야, 뭐 하는 거야? 이거 아우. 정수기 같은데? 정수기라고? 그렇구나. 어쨌든 여기 들어가면 왠지 위험할 것 같지 뭔가 침대가 나 이렇게 생긴 거 처음 보는 것 같아. 아유, 너희들 다, 어? 네. 알잖니? 밤에 이제 또, 빛이 들어오면 잠에 깨니까 깊은 잠에 자려고, 어? 박스 안에서 자는 거지. 그렇구나. 어쨌든 잘 자, 미호야. 잘 자. 왠지 함정 같은데. 그래? 하여튼 잘게요. 얘들아, 근데 벌써 자려고? 네, 좀 피곤해서요. 그러면 나 엄마의, 어? 이제 엄마가 됐으니까 엄마가 뽀뽀 한번 시켜줄게. 미호부터. 우리 여민이도. 네. 그래도 엄마가 사랑해 주시는 거잖아. 굿나잇. 이제 자야겠다. 그래도 나한테 엄마가 생겨서 정말 기분이 좋아. 잡았다, 요놈! 뭐야! 저 뭐야, 다쳤어! 여기 침대가! 구독.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어디야? 반가워, 나의 이 지갑들아. 지갑이요? 여기는 어디예요? 날 부자로 만들어 줄 거야, 너희들은. 이 앞에 보이는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니? 맞춰보렴.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1,000억이요! 천억? 말을 제대로 할줄 모르는구나! 미호야! 다시 돌아와! 앞에 보이는 숫자는 100만, 바로 구독자 100만이다! 구독자 100만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놈들은 나의 키즈 크리에이터로 아주 멋있게 만들어줄 거야, 나를. 그래서 저희가 구독자 100만 될 때까지 어떻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절대 못 나가지.
구멍이 어딨어? 만약 100만이 된다고 해도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아. 자, 벌써부터 투쿤이다. 투쿤? 투쿤? 좋아. 벌써 요즘 유튜브에서 먹방이 꽤나 유행하던데. 야, 거기 나. 에? 도넛 한번 먹어봐. 맛있게. 아이씨, 다이어트 중인데. 그럼 제가 이 도넛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참 색깔이 똥 같은 맛인데요. 맛이 없어요. 먹방을 아주 못하는 거야. 재민아, 도와줘. 다른 거. 재민아. 웃음이 나와? 그러니까 저희는 웃음이 나와? 그러니까 저희를 가둬서 구독자 100만 될 때까지 절대 못 나간다고요? 그래, 어이 좋다. 너 지금 보니까 얼굴이 꽤나 귀엽네. 아줌마 곁으로 와서 자, 애교 한번 해보려구나. 애교? 엄마, 유혹시켜봐. 엄마 살려주세요. 애교 해보라고 했을 텐데. 엄마 목숨 그걸도 한번 애교롭게 해보란 말이야. 엄마 제발 살려주세요. 엄마 너 일로 와. 네가 똑바로 안 하면 네 친구가. 왜 나야? 큰일 났네 진짜. 좋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너네들은 복습이 좀 필요하겠어. 여기로 따라오도록 해. 미호야 큰일 났어. 빨리 와. 내가 말했지. 관상은 과학이라니까. 애교, 리액션, 댄스. 앞에 보이는 게 뭔지 알겠나? 네. 방송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들이죠. 그럼 그럼 아주 잘하고 있구만. 잘 때까지 이거 12시간씩은 연습하고 자. 네. 알겠어? 네, 엄마. 그래, 그럼 휴식이다. 좀 이따 오겠어. 연습 똑바로 해. 미호야. 갔냐? 저 쪼그탱이 아줌마? 큰일 났어. 우리 입양 잘못 당한 거 같아. 우리 와 이거 완전 납... 누가 쪼그탱이라고 했어? 야매야! 어른부터 고쳐놔야겠구만! 쪼그탱이 아줌마 잘못했어요! 너 들어가서 쉬어! 네! 네, 엄마! 미호야,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우리 큰일 났어. 우리 강제로 갇혀서 유튜브 하게 생겼다고 평생. 하지만 내게 좋은 수가 있지. 뭔데? 여기 완전 갇혔는데 뭐 이상한 공간에 완전 갇혔어. 여기가 도대체 어디야? 여매나. 응? 내가 왜 날려졌는지 알아? 계속 아줌마를 왜 발끈하게 만들었는지 아냐고. 왜 그러는데? 아줌마한테 잡힐 때 응? 이걸 얻어냈어. 열쇠. 열쇠? 열쇠를 훔친 거야? 그래, 이걸로 나가는 문을 찾으면 될 거야. 그래. 일단 그러면은 잠깐만. 문이 잠겨 있어. 아마도 이 문에 쓰는 게 아닐까? 그 열쇠가? 한번 써봐. 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 됐다. 됐다. 잠깐만, 살금살금 나가야 돼. 엄마가 조심해. 그 아줌마 내가 쭈글탱이 아줌마라고 말하니까 바로 사이렌 헤드처럼 귀가 아주 좋았단 말이야. 근데 구독자 100만까지 어떻게 해? 우리 여기 평생 갇히는 거 아니야? 구독자 100만 절대 못 돼, 내가 볼 땐. 절대 안 되니까 빨리 도망가야지. 알았어. 근데 잠깐만. 이거 완전 낭떠러지야. 이거 나갈 공간이 없어. 하지만 아줌마가 들어온 공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응. 도대체 어디로 나가면 좋지? 어딘가에 그런 비밀 공간이 있을지도 몰라. 잘 찾아보자. 잠깐만. 여기 있어, 여기. 미호야! 여기 비밀 공간. 아줌마가 왔다 갔다 했던 길이 여긴가 봐. 조용히 가자. 이게 없어. 가자. 오케이, 오케이. 뭐지? 조용히 해. 여기는 창고인가 봐. 여기는 어디지? 나갈 공간이 있을 거야. 빨리 가보자. 여기 문이 있어. 응? 잠깐만. 내가 한번 주위를 좀 둘러보고 올게. 여기 도대체 뭐 하는 공간인 거지?
여긴 창고고. 여기엔 왜 이렇게 평화로운 이런 공원 같은 게 있는 거야? 이유야, 잠깐 여기 있어. 잠깐 뭐야? 아니, 저 곰 뭐야? 여기에 누워 있었어. 이 곰이? 아무래도 그 엄마가 키우는 곰인가 보다. 그치? 우리가 데려가자. 얘 너무 귀엽게 생겼잖아. 아니야, 들킬지도 모르니까 잠깐 여기다 둬. 혹시 몰라. 알았어. 곰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가자, 가자. 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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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금. 100층? 여기 100층인가 봐. 뭐? 이 집이 100층이라고? 그런 거 같아. 자고 있어. 영태씨. 자고 있을 때 여기서 빨리 나가자. 그래, 조심해서 나갈 공간을 찾아보자. 그냥 평범한 거실 같은데. 잠깐만, 여기 잠겨 있어. 문이 잠겨 있다고? 열쇠를 찾고 싶다면 여름에만 잠에서 깨는 이곳에게 가봐라. 여름에만 잠에서 깨는? 나 알 것 같아. 뭔데? 곰이 겨울잠을 자잖아. 그래서 곰 아닐까? 아, 그런가? 겨울잠 자고 여름엔 일어나. 아줌마가 앉아 있는 거야? 앉아서 자는 거야? 앉아서 자는 거야? 앉아서 자는 거야? 앉아서 자는 거야? 나 진짜 놀랬어. 자고 있는 거야. 큰 소리 내면 안 돼. 알았어. 그러면은 곰한테 가보자. 그럼 곰이 주변에 그러면 있을 것 같은데? 열쇠가? 곰이 아닌가 봐. 아이씨. 그러면은 여은아, 서서 자는 것 같으니까 돌아서 와. 아, 서서 자는 거야? 아니, 잠버릇이 너무 안 좋네. 일단은 엄마가 자고 있으니까 빨리 찾아봐. 이런데 빨리 이런데 다 찾아봐. 이런데 빨리 빨리. 열쇠 어딘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엄마 일어난 것 같아. 빨리 창문 속에 숨자. 창문 속에 숨어. 굿모닝. 우리 애들 잘 있나? 한번 보러 가야지. 나의 이 지갑을 투둑하게 만들어준 아이들. 와, 맞다, 이렇게 뻔했어. 야, 근데 여기 공간이 있어. 여기 공간이 있네? 뭐야? 아이들을 잡아서 여기 평생 방송시킬 거야. 난 부자야. 여기 방송실인가봐. 이거 마이크도 있어. 안돼, 우리 여기 평생 잡혀서 방송만 할 거야? 빨리 도망가야지. 안돼, 내 꿈은 슈퍼모델이지 유튜버가 아니란 말이야. 뭐? 응? 문제 있어? 문제 있어. 어쨌든 탈출해야지. 알았어. 근데 여기 뭐야? 아무래도 우리 이 감옥에 갇혀서 계속 방송만 할 건가 봐. 감옥이야, 여기. 완전 감옥이야. 완전. 이거 빨리 도망가야 돼. 이거 빨리 나가야 된다고. 잠깐만, 반대편에 넘어가자. 근데 열쇠는 어디 있는 걸까? 잠깐만, 근데 이거 안 어울리게 왜 여기 최신형 에어컨이 있냐? 왜 이렇게 시원하다 했더니 에어컨이었구만. 일단 생각해보니까 여름에만 잠에서 깨는 거 에어컨 아니야? 여기 에어컨 뒤에 있었어. 에어컨이었구만. 정답은 에어컨이었어. 빨리 가자. 탁탁. 됐다, 가자. 엄마 오기 전에 빨리 도망가야 돼. 100층은 탈출하기 시작이야. 90층. 안에 동물은 몇 마리가 있나요? 문제를 맞춰야지 문을 열 수 있나 봐. 빨리 가보자. 그래. 자, 여기 동물을 세봐야 될 것 같은데. 미호 한번 세봐. 오케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기 그림에도 있네. 몇 마리? 일곱 마리? 여덟 마리? 여덟 마리일까? 그럼 내가 정답 맞추고 올게. 자, 8이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아니래! 어? 아니라고? 8마리 아닌가 봐. 잠깐만. 어! 잠깐만. 어항에 있는 것도 세야지. 물고기. 아. 세보자. 9, 10마리, 11마리, 12, 13, 14! 14마리. 더 숨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쉬울 수가 없는데? 여기, 어? 여기. 여기. 어, 펭귄! 펭귄, 펭귄. 그러면은 15마리. 그치? 응. 15마리죠? 15마리나 입력하고 올게. 이것도 아니면 어떡하지? 어! 아니래! 아니라고? 잠깐만. 아무래도 뭐 숨어있나봐. 더 꼼꼼하게 찾아보자. 어! 잠깐만! 이 닭이 달걀이 나왔어! 그렇네? 그러면 달걀이 나왔으니까 16마리인가 보다. 해보자. 16마리. 정답은 16마리였네. 달걀까지 포함해서. 이겼대! A few moments later. 아, 나 알 것 같아. 총 이 안에 동물은 18마리가 있었던 거였어. 왠 줄 알아? 왜? 사람도 동물이거든. 오, 우리까지 포함이야? 어, 정답이었어. 오. 우리까지 포함해서 18마리였던 거지. 사람도 동물이거든. 자, 80층이야. 응. 성령의 정답을 맞춰야지 문이 열린다는 건가? 뭐야? 여기에 성냥이 있네요? 자, 탁자에서 도넛을 먹어야 하는데 의자가 뒤집어져 있다. 성냥 두 개를 움직여 의자를 똑바로 놓아보세요. 일단 성냥 두 개만 움직일 수 있대. 이 탁... 지금 이거 의자 모양 맞지? 의자 모양. 어, 의자 모양이다. 여기서 보니까 봐봐. 여기서 보니까 의자 모양인데 이거를 두 개만 움직여서 뒤집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거꾸로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여기 앉아가지고? 좀 어려운데? 성냥 두 개만 움직여서 다시 원래대로 똑바로 놓으라고? 일단 내가 볼 때는 움직여볼게. 아, 그치. 일단은 이거는 필요 없어. 왜냐면 다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위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얘를 똑 떼서 이쪽에 움직이면 된다! 어? 의자가 의자? 됐다! 의자 됐네. 이러면은 의자가 똑바로 앉아있죠, 지금? 맞죠? 맞지, 맞지? 네. 의자가 똑바로 섰습니다. 이제 도넛 먹을 수 있겠네. 정답인지 확인해볼까? 문을 여시오. 오! 됐다! 정답이었네. 오빠! 역시. 다음 문제 60층. 60층 안에서 제일 어두운 색깔을 클릭하시오. 제일 어두운 색깔을 클릭해야 된대. 제일 어두운 색? 제일 어두운 색깔 클릭해봐. 그럼 길이 열린다는데? 제일 어두운 거. 빨간색은 아닐 거고, 그치? 제일 어두운 색깔 찾아봐.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어, 의자 눌렀는데? 어, 아니네, 이거. 이건 뭔가 없는데, 아무것도? 제일 어두운. 이건가? 이건가? 이 색깔인가? 뭔가? 이 책이야. 클릭을 해봐야 된다는데? 뭐야, 어딨어, 길이. 이게 제일 어두운 거 같은데요, 이 빵하고. 검정색 없나? 검정색? 검정색이 제일 어둡잖아. A few minutes later. 어! 잠깐만! 여기에는 검정색이 없었잖아. 벽돌도 회색이었고. 응. 이 글씨가 까만색이네? 어? 어! 잠깐만! 가까이 가니까 어두운 쪽에 클릭하는 버튼이 있는데? 어두운? 아! 어! 길이다! 참되다. 아, 글씨가 까만색이니까 글씨가 제일 까맸지. 제일 아~ 어두운 게 글씨였습니다. 뭐야? 헉? 뒤에 엄마가 쫓아오고 있어. 숨으라는데? 어떻게 어떻게 나 어떻게 가야 돼? 잠깐만 잠깐만. 엄마가 오늘 내가 확인해 볼게. 구독. 아니야. 엄마 여기까지 쫓아올 일이 없어. 아이들이 어디로 간 거지? 와! 도망가! 나의 아이들아. 이거 막혔어 막혔어. 엄마? 여기까지 내려온 것도 아주 장애한데 말이야. 그럼 게임을 하나 시작해볼까? 너희들에게 총 3번의 기회를 주도록 하겠다. 바로 일심동체 게임이지, 빠밤! 일심동체 게임? 뒤에 보이는 푯말을 하나씩 들고 서로 같은 걸 낸다면 살려주도록 하겠다. 기회는 총 3번이야. 그럼 시작해볼까? 네, 미호야,
잘할 수 있지? 그럼 일단, 우리 친구잖아. 일단 골라. 미호야 역시 이거인 거 알지 우리? 아 그럼 이거지. 자 준비하시고 그럼 정답을 공개해 주세요. 야! 야 너! 우리 진짜 안 맞는다. 마지막으로 두 번의 기회가 남아있답니다. 준비하시고. 너 이거지? 이거 내 거지? 너 이거 내 거잖아. 우리 목숨이 달려있잖아. 그럼 공개해주세요. 야! 정말 마음이 안 받는구만. 정말 이젠 마지막이야. 마지막 기회야.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인 것 같으니 바로 공개해보도록 하자고. 만약에 우리가 틀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오둠토방 입술에 뽀뽀 해주시는 거예요? 매일 밤 나와 같이 자면 나의 뽀뽀를 매일 받으며 내가 해주는 밥과 내가 해주는 잠자리를 다 같이 즐겨야 될 것이야. 엄마랑 같이 자야 된다니 끔찍해. 일단 내 방이 따로 있는 게 좋은데. 그럼 공개해주세요. 제발! 맞았다! 그렇다면 한 번쯤은 살려줄 수 있지. 오케이. 그럼. 엄마 살아났다. 가자. 엄마 완전 귀신이야. 그냥 사라져 엄마. 우리 어디로 가야 되는데? 내려가야지. 가자. 빨리 가자. 엄마가 쫓아오기 전에. 엄마가 마지막으로 우리 기회를 준 거야. 가자. 오케이 도망가. 뭐야? 애초부터 문은 막혀 있었어. 문이 막혀 있다. 탈출구는 여기가 아닌 것 같다. 뭐? 그럼 뭐? 어떻게? 사실 도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었답니다. 거짓말쟁이. 잠깐만, 미호야. 옆에 엘리베이터가 있어. 오, 진짜다. 자, 그럼 방송해야지 얘들아. 시간이 많이 늦었단다. 근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은 또 1층으로 못 내려오는데 어떡해? 어쩔 수 없잖아. 타자. 야. 도망가. 우와. 이 엘리베이터 고장 났나 봐요. 그러게. 와. 꼈어. 이 엘리베이터 엄청 고장났어. 엄청 빨리 여기 포탈이 있는데 뭐야. 유이가 백진 꼭대기인가 봐. 도망가자 빨리. 빨리 가자. 어디까지 가자. 도망가는 거야 얘들아. 방송해야지. 와 뛰어 뛰어 여맨아. 빨리 와. 저거 어떡해. 이거 완전 낭떠러지야. 이게 백진이라서 그런가 봐. 어떡해. 여기서 도망칠 방법은 없다. 어떡해. 순순히 방송하러 해볼게. 받쳐볼까? 엄마랑 절대 방송 안 할 거예요. 야, 미호야 뛰어내려 그냥. 야 고르지롱. 야 고르지롱. 우리는 밧줄로 묶었다고요. 좋아요 미호야. 아이고 다행이야. 아이고 밧줄이 없었다면 우리 엄마한테 잡히고 말았을걸. 아 정말 무서운 아줌마였어. 진짜 무서운 아줌마였어. 쭈글쭈글 아줌마. 그 턱이 아직도 기억이 나. 아 이제 우리 다른 데 가서 밥이나 먹자. 그래 아무래도 더 좋은 엄마를 찾아야 될 것 같아. 그 아줌마는 끔찍했어. 우리 엄마가 아니었다고. 가자. 어쨌든 여러분들 백증 탈출하기 오랜만에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세요. 오늘 엄마 비주얼이 정말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엄마 아니 엄마가 왜 여기 있는 거야. 나는 슈퍼 히어로란다. 갑자기?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랜만에 진행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